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이 주무셨습니까? 어젠 좀 더웠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60장 예전 찬송 402장입니다. 행운 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승리하는 찬송입니다. 360장 예전 찬송 402장입니다. 행운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오의 면류관 오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오의 면류관 오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오의 면류관 오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오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일곱 개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치료하셨습니다. 회복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니까 돈 주고 사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뜻일까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은 또 뭐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말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이란 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믿음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란 말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는 믿음을 굳게 가져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열정이 사라진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단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물탄 듯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 됐던 이유는 물질적 부유함 때문인데, 그 물질적 부유의 원천은 금이었습니다. 금.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인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그 믿음을 돈 바꿔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거죠. 그 거저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들이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가난하게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살찌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모든 상황에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뭘 하라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많은 광택이는 검은 양모, 비싼 그런 양모 사 입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흰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사입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입고 우리 수치를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훌륭한 의약교가 있고 특히 효과가 좋은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치료하는 안약은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장님을 해결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은혜야 치유에 필요하죠. 왜, 무엇으로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이 영적인 안약을 산다는 건 결국은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도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겸손한 진실된 믿음을 받아들여서 눈을 떠서 너 자신을 봐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다. 영적으로 마비돼서 죽어가던 자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죽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또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주님 은혜로 함께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고 칭찬할 거라고 하나도 없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정도 죽어버린 이 교회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 19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서는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를 썼는데요. 예수님의 원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란 단어 안 썼어요.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냐? 친구의 사랑이라. 우정이라. 우정. 필라델피아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사랑, 우정의 도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또 꾸짖는 거예요. 높은 사랑 가지고 왕이 신하들의 시혜를 베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옆에 와서 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그렇게 징계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바라잡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징계로 이렇게 또 다가오셔서 사랑 때문에 징계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매, 이 사랑의 채찍을 맞은 자가 취할 태도는 새로운 열심을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벗어나서 열정을 하자라, 열정.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회개. 본문에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이 나태, 어리석음, 열정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고, 결국 여러분, 내 믿음이 미지근한 건 내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란 말이에요. 또한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다 벗어나, 던지고, 정말 충성된 믿음, 헌신의 믿음,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주의 제자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게 때로는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사회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사랑.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들 응답은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거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서 주님이 어떻게 초청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보십시오. 20절 21절에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식사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을 하신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라고 우리를 또 입증해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동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째 보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서 있다. 문 밖에 서서. 이 서 있다는 말의 이 동사 시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서 계셔. 우리 문 앞에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주님 와서 오래전부터 서 계세요. 이 심각한 문제잖아. 주님이 이제 내 앞에 서 계신데 우리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두드린단 말은 현재성을 말이에요. 지금 두드린다, 지금. 지금도 여러분 양심을 두드리고 심령을 두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오랫동안 우리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자들 마음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뭐예요? 닫혀진 마음을 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강제로 우리 맥살 딱 잡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받아들이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마음을 알면 믿음이 없는 거죠.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을 여는 건 내 책임이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병상에 있든 또 직장에 일하러 가시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앞에서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그 주님과 친교하며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교제하시는 기쁨, 주님과 더불어 하는 기쁨,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자녀들 만나서 부모님 만나서 식사하시면 뭐 음식보다도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 방문하러 온다. 또 부모들이 멀리 있는 자식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서 함께 먹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수님과 그런 기쁨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하면 주님은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영원히 안 열고 닫고 있으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영원한 단교가 일어난대요. 주님과 영원한 관계가 끝나. 그럼 완전히 멸망이 이르겠죠.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인데 정말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여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지금은 책망받고 있는 그들이지만 나중에는 장차 승리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인들을 그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승리 자리에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명예와 영광을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받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약속으로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불의와 맞서고 자신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를 때 몸부림치면서 그 게으름을 벗어나서 또 열정을 회복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를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약속, 이 끝없는 이 죄악의 세력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갈 텐데요.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실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방금 조금 전에 드린 찬양처럼 그렇게 또 승리하면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진실로 승리와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명예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타성해져서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만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이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은혜의 흰옷을 입어서 이 수치를 가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져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을 일단 여기 3장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 구약의 사무엘 상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놀란 섭리를 함께 좀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